10대 2.7 45점을 16이닝 이 정도에 마무리하면 할 수가 있는 성적인데 한 대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또 쉽게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스코어네요. 네, 맞습니다. 2.7이면 상당히 높은 해버리죠. 네. 네. 2세트 초구는 주시훈 선수. 주시훈 선수도 회전력이 조금 줄어진 상태로 네, 각도를 직접 보내놓습니다. 네. 비교적 두툼하게 맞으면서 내공 움직임은 둔화됐고 저렇게 회전력을 줄이고 직접 맞춘 것까지는 좋았는데 키스가 나면서 살짝 배치가 너무 어렵게 섰어요. 네. 자, 옆돌리기를 치기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되돌아오기를 가기에도 어렵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갔어요. 아,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네. 아, 저 두께 저 딱 저 두께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되돌아오기를 치는 데 있어서 일족구가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절반 두께 이상에서는 키스가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네. 네. 정말 딱 저 두께를 맞추면서 이걸 되돌아오기 만들어냅니다. 내공 치기도 꽤나 불편한 위치였었는데요. 그렇죠. 내공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 주기도 어려웠죠. 그렇죠. 이제 좀 감이 살아나면서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옆돌리기 찬스를 살리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좋게 섰어요. 상당히 비껴치기가 일단은 제일 무난하죠. 네, 익숙한 형태로 보이죠. 자, 각도를 짧게 만들려면 상당히 길게 가네요. 네, 네, 득점됩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선택을 했어요. 아우, 지금 배치는 회전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해준 것 같죠. 네, 지금은 또 전 이닝에 석점을 치면서 자신감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공 직접 가나요? 바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담들을 어느 정도는 털어낸 게 확실하게 보이는 주시훈 선수의 공격. 자, 살짝 감기면서 네. 내공 진행을 잘해줬죠. 이런 공이 긴장이 많이 되면 너무 힘을 빼고 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잡아채기도 하고요. 네. 네.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빼놓고 내공은 짧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이 여유롭게 굴러서 득점. 자, 득점은 되긴 됐는데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득점이 되면서 파란 공과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게 됐고 흰 공 뒤쪽으로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아, 가기 좋지 않네요. 네. 자, 역회전 살아 있을까요? 아, 근접했는데요. 예. 원쿠션 이후에 역회전과 약간의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뽑아냈거든요. 아, 지금 공은 정말 멋지게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네요. 네. 역회전 거의 한 2틱 가까이 줬을까요? 네. 하단 당점으로 완벽하게 뽑아냈는데 마지막에 역회전이 조금 덜 살았어요. 그래도 1이닝 석점, 2이닝 석점 현재까지는 에버리지 3페이스로 좋게 가고 있습니다. 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원래 이런 공들도 정말 잘 치거든요. 마르티네스 선수. 네. 일적구 키스 저 안쪽으로 내리고 이
PB가 15점 세트제 경기이기 때문에 두 이닝 세 이닝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 선수가 그 사이에 연속 득점 이어나가다 보면 내 컨디션이라는 건 굉장히 또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짧게 올라와야 되는데 옆으로 퍼지지 않아야 하는데 아, 퍼져나갑니다. 퍼집니다. 예. 주시훈 선수 어느 정도 속도감은 좋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건 네. 회전 양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뭐 너무 두께가 얇게 맞았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속도감을 부여했는데도 리버스 핸드가 좀 덜 걸렸어요. 자, 3뱅크를 긴 각도로 보냅니다. 1세트에서도 딱 이 각도 출발해서 정확하게 성공을 시킨 적이 있죠. 마르티네스 네, 성공.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속도감이 일단 너무 좋은 게 예. 지금 이런 배치에서 원 쿠션 반발도 중요하지만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을 향하는 각도가 이렇게 형성돼야 되거든요. 네. 속도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뒤로 돌려치기 성공. 이 공도 저 지점을 탁 보내주네요. 네. 주시훈 선수가 리드를 불안하게 유지할 뻔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네, 좋습니다. 장단으로 꺾이면서 올라오는 반등 잘 들어갔습니다. 긴 각도 형성시켜줬고요. 한 번 더 무난하게 성공하는 주시훈 선수의 공격. 자, 그러면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찬스 볼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공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는 섬세한 공격. 자, 대전을 일적 타이밍을 아예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공은 최종적으로 짧게 네, 짧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좋아요. 세 이닝 연속 득점 중인 마르티네스. 대전이 저렇게 어중간하게 서 있을 때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두꺼운 두께로 아예 내려놓고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좀 짧게 만들고 거기에서 좀 길게 만드는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거죠. 자, 리버스 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마지막 회전을 잘 살려줍니다. 사람인가요? 정말 저런 속도 배합 자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쓰리 쿠션이 너무 무리 없게 뭐 속도가 너무 빨라서 획 돌아가거나 세워치기 주시훈 여기서 차분하게 네, 성공 네 쫓아갑니다. 앞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멋진 공격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주시훈 선수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코너 근처까지 가줘야 되는데 얇게 끌어가야 되는. 슬쩍 끌렸고 잊었고 자. 가까스로 피해서 돌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1적구의 두께를 얇은 두께로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끌림을 보시면 예. 네. 살짝 휘어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분리 이후에 원 쿠션 가다가 중간에 한번. 네. 저 휘어짐을 자, 약간 두께 써서 마지막 회전도 괜찮죠? 네. 주시훈 선수가 앞서고는 있는데 뭔가 쐐기를 날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마르티네 선수는 뭐 크게 벌어지지 않는 딱 그 선상에서 한 점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옆 돌리기 들어가면 또 장타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배치 포지션 플레이를 얼만큼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는 득점 당점을 찾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포지션은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자, 이 공이 아. 오, 성공. 아하, 이거는 아쉽네요. 득점은 됐는데 네. 네, 너무 얇게 맞았죠. 아, 1적구 포지션은 정말 기가 막히 한 점 차까지 쫓겼지만 자,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1적구도 돌렸고 아 돌렸는데 네. 너무 코너를 바짝 돌리면서 포지션과는 좀 멀어졌습니다. 지금 배치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어요. 네. 네. 1적구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춰서 그래서 센터 위쪽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치다가 또 자칫 잘못하면 킬 수 있거든요. 일단은 득점에 집중을 하면서 흰 공도 보이긴 하고 파란 공부터 대회전도 칠 수 있을 것 같고 아, 대회전 각도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무서운 각도거든요. 네. 그렇다고 흰 공을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를 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주시훈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대전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아, 날카롭게 앞으로 빠져나왔고 키스가 오 키스가 났지만 이야 아, 득점 됩니다. 예, 행운의 득점이 한 차례 터지면서 주시훈 선수 이제 15점까지 석점 남겨놓게 됐습니다. 파란 공에 기분 좋은 끼어들기. 아, 이 행운의 득점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네. 연속 득점 나오다가 실수가 몇 번 있었던 주시훈 선수. 아, 키스. 오. 그리고 돌아서. 네, 득점 됐습니다. 성공. 3점. 남은 점수 2점. 여기서 키스 빠져야 되고요. 빠졌고 회전 빠져서 자, 안정감 있게 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점 추가하며 세트 포인트. 아, 잘 쳤습니다. 이렇게 세트 마무리합니다. 주시훈 선수가 첫 세트 약간의 부진 속에 내주기는 했지만 슬로우 스타터답게 2세트에서는 확실하게 좀 안정감을 찾으며 마지막 옆돌리기까지 무난하게 성공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바로 전과정이 정말 좋았네요. 네, 10이닝에 15점, 15대15로 2세트가 마무리가 됐네요. 세트 스코어는 이렇게 1대1. 마르테네 선수와 주시훈 선수의 32강 경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